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요새도 그렇고, 제 이미지가 약간 좀 동네 형 같은 이미지면서도 솔직한 이미지잖아요. 다른 이제 의사 유튜버, 의대생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막 공부하고, study with me! study with me! 공부하는데, 저는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뭐랄까, 진솔한 의사의 모습. 은 아니고 약간 좀 실패한 의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고민도 조금은 솔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너는 의도하지 마라라고 한 애도 있는데 뭐 조롱했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뭐 조롱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제 마음이 그렇고 그리고 뭐 유튜브를 재밌게 해야지 어떻게 재미없게 진지하게 하겠어. 그거 진지하다는 애들은 그냥 딴 채널 보세요. 아시겠죠? 앞으로도 좀 재밌게 할 거니까. 이번 고민은 조금 다른 거예요. 저는 의대 한 곳만 붙었기에 다른 선택은 없어서 최선의 선택이 의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치대를 도전해야 하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전문의는 따기 싫고 하게 되면은 미용 GP를 하게 될것 같은데 미용 GP는 또 진입장벽이 낮아서 어떤 시장보다 더 포화가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나가서 본격적으로 일할 때까지 대충 7에서 8년 뒤 과연 이 미용 시장이 버텨줄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또 수련을 받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수련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 와중에 의사도 계속 안 좋아질 거니까 그런 이유로 미용 GP를 생각하는데 또 미용 GP는 망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치대를 생각 중인데 그래서 지금 예과 1학년이니까 마침 예과 1학년일 때 치대를 갈까 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구독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얘 이긴 나부랭 탱탱이 고민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려면은 반수를 하세요. 나는 확실히 말할 거야. 이런 친구들은 반수를 해. 해서 똥 된장 먹어볼 시간 전에 반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입싹 여물고 조용히 학교 다니세요.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때서 고민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의대를 의과라 그러고 치대를 치과라 그래요. 이거 이 분류 기준은 어디냐? 빡빡이의 대명소, 훈련소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우리 이제 형들이랑 나랑 치빡이, 치과 의사 빡빡이, 치빡이, 그다음에 의사 빡빡이, 윽빡이, 치빡이, 한빡이, 한의사 빡빡이 했었어요. 의치 빡빡이들 있었는데 의치한 빡빡이들끼리 이야기할 때 의과는 어때요? 치과는 어때요? 한의과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근데 이제 이 친구의 고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웃깁니다. 그쵸? 들어왔던 발을 하나 걸치고 있는 의과의 상황은 안 좋게만 바라보고 치과의 상황은 좋게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쵸? 치대는 또 의대를 부러워합니다. 치과는 또 의과를 부러워하고, 의과는 치과를 부러워하고, 개판 5분 전이 따로 없어요. 훈련소에서 이렇게 다 같이 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알아요? 한빡이, 윽빡이, 치빡이가? 다 니네가 부럽다. 그러고 있어요. 다 니네가 부럽다. 가로치고, 그래도 우리는 평탄한 치지 않나? 세명 중에 다들 서로를 1위로 두고, 서로를 2위로 두고 있어.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의과도 치과를 부러워하고, 치과도 의과를 부러워하고, 뭐, 한의과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 지금 고민하신 분은 의사 상황만 너무 안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치과 상황도 너무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너가 지금 이 의과를 안 좋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뭔줄 알아? 네가 지금 의대를 들어갔기 때문이야. 치대를 들어가면 또 의대가 부럽고, 의대를 들어가면 또 치대가 부럽고, 치대를 들어가면 또 의대가 부럽고, 의대를 들어가면 또 치대가 부럽고. 인생이 그런 거란다. 미용도 여러 가지 시장이 있어요. 탈모, 머머리, 흉터, 필러, 이런 실리프팅, 리프팅, 그러니까 피부, 비만. 이렇게 뭐 크게 한 세네 가지, 다섯, 여섯 가지가 있는데, 각자 다 먹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코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미용은 그리고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별로 돈 쓰는 걸안 아까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도 있어봤고, 공중보건의사로 보건지소에서 일을 해봤지만, 오히려 그 보건지소에서 일할 때 혈압약 가지고 진료비를 더 아까워하지, 피부과 쪽에 아름다워지기 위한 돈을 별로 안 아까워하면서, 이제 낼 때의 느낌이 다른가 봐요. 왜냐면 이제 같은 환자가 아니니까, 같은 고객군이 아니니까 그런 거겠죠. 또 우리 구독자분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맥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라는 게 있어요. 5단계. 맥슬로우 인간 욕구 5단계. 일단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물질적인 단계, 그러니까 돈이나 이런 게좀 만족이 된다고 하면은 셀프에 대한 자긍심
자긍심, 그런 뭐 에듀케이션이나 그런 명예 같은 거겠죠? 그런데 욕심이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아래 것들이 채워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맨 위로 가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미용 지피 좋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돈을 벌다 보면은 성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의대까지 온 사람들은 대다수는 다 아카데믹합니다. 성실하고 아카데믹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자꾸 아카데믹한 거를 나도 모르게 찾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미용 지피를 하면서도 논문을 보고 교과서를 보고 뭐 다른 미용 친구들한테 도움되는 책 뭐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자료 받아서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친구들의 스킬도 좀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학교 다닐 때 처 자고 의대 다닐 때 누워있고 그랬는데 나와서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아카데미 한 것도 있지만 본성이 의대를 온 사람들의 본성 대다수가 성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을 못 버려 너가. 아마도 대다수는 미용 지피로 살다가 다시 이제 수련을 받으러 갑니다. 왜냐? 메슬로우의 기본 욕구에서 물질이 만족이 되면 결국 우리는 전문이라는 보드라는 학문적인 거를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싶거든.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의학이라는 거는 예의 나부랭 탱탱이라 모르겠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의학이라는 거 방대하고 생각보다 좀 재밌고 까오가 지립니다. 누가 친구의 친구가 아프대. 그래서 어떤 병이 걸렸대. 그러면은 사실 나도 모르거든? 모르는데 그냥 검색 한번 해보고 교과서에서 한번 봤던 그런 눈에 각막에 살짝 발랐던 그런 느낌만 가지고도 대충 이 병이 어떤 건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아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진짜 개간지입니다. 지식이 주는 그런 리스펙이 있어요. 저도 화가나 래퍼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감각을 볼 때 우와 멋있다 이런 걸 느끼는 것처럼 의학 지식에 대한 고귀하고 아무나 못 배우는 그런 걸 배운다는 것 자체에서 하나의 의뽕이 생깁니다. 의사뽕이 생겨요. 의학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수련을 받고 싶어져요. 지금 자네 상태는 히포크라테스의 발가락에 낀 때도 아직 맛보지 않았으니까 깝치지 말고 잘 다니지 말고 치대를 준비를 하세요. 해서 붙고 나서 생각을 해. 틀면 가. 치대가 더 좋은 것 같아. 아 나는 치대 너무 안 뽑았어. 저때 치대 뽑은 거 몇 개였지? 나때 치대 연대치대랑 원광치랑 단대치대밖에 없었나? 세 개밖에 없었을걸 저는 치대 뽑을 때. 아 치대 가라 그냥.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